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는 6.19 부동산 대책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서 대출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곳은 청약 조정 대상 지역 40곳입니다. 청약 경쟁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서울은 25개 구 전역이, 경기도에선 과천과 성남, 광명, 하남 등 7개 시가 포함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선 부산시 7개 구와 군, 세종시 전역이 해당됩니다. 이들 지역의 기존 아파트와 오늘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는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인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인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집니다. 현재 LTV는 전국적으로 70%, DTI는 수도권에 한해 60%가 적용되는데 규제 대상인 전국 40곳에서는 각각 60%, 50%로 낮춰지는 겁니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사는 경우나 대출 금액이 1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등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는 막되 서민과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